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민대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문제한 연대위입니다. 이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 여름도 끝난 것 같습니다. 조속으로 부른 바람은 제법 시원하기도 합니다. 올여름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적절한 사후 관리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종인 교수님과 전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민태희 교육감님과 백철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민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대중국 무역 감소의 여파로 수출도 줄어서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제 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 중소기업 등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이번 회기에 경기도 제2회 추경 예산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 실체 극복과 위기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도 예산 편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국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정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별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민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여야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을 살릴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양당 대표님들의 연설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지난 9월 3일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난한 노력도 있었고 그만큼 큰 진전도 일부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직접 문제가 강화되는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는 시대가 바로 지방자치 3.0 시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치 시즌2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대승적인 큰 협치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도 학문적 이론으로도 지방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강화입니다. 지방의 기능 확대를 위한 3대 분야 불의 핵심 과제 해결을 통해 지방의회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의원님들의 대국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 혁신 추진 TF를 통해 의회 조직을 개선하고 사무처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인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경기도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근거 없는 편의 모독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태희 교육감님께 각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무한한 헌신하고 계신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분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교권 확립 및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임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처, 도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금의 민생위기를 극복해 도민 여러분께서 더 행복해지도록 경기도의회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중심,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15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또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